안녕하세요. 김광수입니다. 세상에는 둘로 나눠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남자와 여자, 짜장과 짬뽕,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그리고 화이트와 블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블랙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어둠, 악, 깔끔함, 고급스러움. 오늘은 아멀게임즈에 있는 블랙이 왜 탑티어에 속해 있는 게임인지 알아보는 리뷰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일단 블랙을 플레이하기 위해선 아머게임즈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아머게임즈에 접속한 뒤 밑으로 스크롤을 내리시면 올게임즈가 있습니다. 올게임즈에서 모어게임즈를 눌러주시면 모든 게임이 나오게 되는데요. 올게임즈에서 레이팅 순으로 정렬된 게임들이 보입니다. 이 게임들 중 유독 시크한 녀석이 몇몇 보이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런 시크한 녀석들 중 이런 간단한 이름으로 된 블랙이라는 녀석을 골랐습니다. 앞서 보신 시크한 아이콘과 단순한 게임 이름에서 오는 궁금증 유발로 저건 뭐 하는 게임일까?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해줍니다. 아, 게임 시작하기 앞서 일단 보드게임을 제작하시면서 설명서를 제작해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설명서와 좋은 내용이더라도 결국 유저는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또 얻고자 하는 정보만 우선적으로 얻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이 없어도 일단 부딪히고 보는 현상을 겪어보셨을 텐데요. 이 블랙은 시작 후 처음 마주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다른 설명이 없어도 클릭 한두 번 내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유도해줍니다. 첫 번째 화면인데요. 흰 바탕에 뒤쪽에 약간 거무스름한 느낌의 선들이 그어져 있고 가운데 누를 수 있는 버튼이 하나가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 이쪽 부분이 검정색으로 칠해지고 또 누르면 화면이 점점 검정색으로 변하게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몇 번의 과정에서 유저는 게임의 방식을 쉽고 간단하게 유추해낼 수 있고 제가 생각하는 블랙의 탑티어인 다른 이유와 맞물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이 게임은 마우스 이동과 왼쪽 마우스 버튼 두 개만으로 게임이 플레이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블랙을 플레이하시다 보면 숫자와 관련된 스테이지들을 만나게 됩니다. 블랙은 퍼즐 게임이지만 높은 수준의 추리나 판단이 아닌 모든 스테이지에서 클리어로 가는 방법들이 쉽고 비슷한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제가 제작자에게 느낀 감정은 순서만 잘 지키면 다음 스테이지에 가게 해주지. 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특히 숫자와 관련된 스테이지에선 보이거나 숨어있는 숫자의 순서대로 플레이하시면 쉽게 다음 스테이지로 가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이는 네 번째 스테이지의 경우 눈으로 수정되는 모양 안에 도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도형들을 클릭하게 되면 눈이 감는 듯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눈을 감는다, 즉 어두워진다. 그 뜻은 까맣게 된다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순서대로 눈을 감지 않으면 모두가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은 화면이 까맣게 되지 않는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도형들을 잘 살펴보시면 각각 도형들이 이루고 있는 변의 개수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루고 있는 변의 숫자가 작은 도형부터 순서대로 누르게 되면 모두가 눈을 감고 화면이 까맣게 되며 다음 스테이지로 가실 수 있습니다. 블랙은 비슷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화면을 까맣게 만들어 나가는 게임입니다. 플레이를 계속하다 보면 다음 스테이지엔 어떤 방식으로 화면을 까맣게 만들까? 클릭 하나만으로도 진행되는 게임에서 또 어떤 방식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냈을까? 라는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유저를 다음 스테이지로 가게 인도합니다. 그 예로 방금 방식은 내가 해본 어떤 게임이랑 방식이 비슷한데? 라는 느낌도 들고, 다음 스테이지 방식은 내가 모르는 방식이지 않을까? 라는 유저도 있을 수 있고,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라는 유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궁금증이 한 단계 한 단계 다음 스테이지로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블랙을 계속 플레이하게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저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스키마가 다르고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페이지에 약하거나 클리어를 어려워하는 유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유저들을 위해 우측 상단에 전구 모양으로 단계별로 힌트를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같이 승부욕이 강한 유저도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게 만들지만 그런 부분까지 배려한 간단한 힌트부터 아예 답을 알려주는 수준의 힌트까지 힌트를 단계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습니다. 블랙은 몽환적인 느낌의 배경음악과 깔끔하고 단순한 색들, 대표적으로 흰색, 회색, 그리고 검정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정 스테이지에선 다른 색깔이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스테이지에서 사용되는 세 가지 색깔이 게임을 깔끔하게 보이게 하며 배경음악과 절묘하게 매치되어 플레이할 때와 플레이하고 나서의 여운을 갖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블랙, 왜 탑티어를 차지하는 좋은 게임인가에 대해 리뷰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쉽고 간단하게 자신의 뇌를 자극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블랙을 플레이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김광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